전혀 예상치 않고 있었는데 동평양 대극장에 갑자기 관람을 오신 거예요.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 보았는데요. 표정도 온화했고요. 또 대화도 화통하게 이끌어가고 공연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자고 그랬어요. 네. 거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 누가 서서 찍는 거는 허용이 안 되나 봐요. 근데 가수들이 많으니까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. 또 앞에 와서 섭시다라고 했는데 누가 서야 좋을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제가 무릎을 꿇을까요?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런 것도 접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. 평화를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고요. 또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평화가 길을 잃고 대립과 분쟁, 전쟁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죠.